저요? 그냥 진짜 죽음이었죠, 죽음. 아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이 마지막 질주할 시기인 것 같다. 이제 정말 이번, 지금. 지금도 늦었잖아요. 근데 난 또 내년, 뭐 내후년 이렇게 가면 정말 늦을 것 같아서 그냥 이번이 마지막이다 해가지고 좀 버티는 건데 진짜 관절 상태가 안 좋아요. 스쿼트를 하더라도 주위 사람한테 관절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저는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지금. 할 때마다 이게 또 내년에 더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마지막이다라는 그거 관절 하나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한 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유태양 씨. 현재 망가진 몸을 바꾸기 위해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한다. 본인의 도시락 하이밥을 메인 식단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첫 끼입니다. 365칼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4번 먹어도 되고 5번 정도 먹어도 그게 크게 부담되는 칼로리는 아니에요. 이제 꼭 하루에 하나씩 먹으려고 합니다. 단백질 생활만 한 17년 된... 먹는 것도 운동이듯 운동에 필요한 영양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태양 씨. 힘들더라도 관리할 간질, 때는 꼭 챙겨 먹는다. 하루의 운동 주기는 오전 타임과 오후 타임으로 나눠서 진행하기로 했다. 한 달이라는 시간으로 기간을 정하고 망가진 몸을 예전처럼 돌리는 건 아니지만 만족할 정도로 다이어트를 건강하게 할 예정이다. I don't care about the scene. I don't care about the location. All that matters not to me. That you wherever I go, baby. I just need you by my side. Yeah. 확실히 아침에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운동 거의 워밍업 하다시피 했죠. 내 원래 무게보다 50% 맞춰서 60을 부르면 절대 안 되거든요. 게다가 지금 저도 나이를 생각해야 돼서 옛날처럼 뭐 젊었을 때처럼 뭐 6세트, 7세트 뭐 하루 뭐 15세트 이상을 못해요. 아니 15 운동을 못해요. 현재의 몸에 맞춰서 운동을 계획하는 유태양 씨. 젊었던 시절이 아닌 지금의 몸 상태를 인정하고 수용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인정하기 어려웠지만 인정하고 나서는 훨씬 마음이 편안해지는 말왕이다. 김치볶음밥. 예. 아, 무드가 굉장히 업이 돼가지고 딱 좋아요. 이 한 달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많은 각오를 했지만 직접 부딪히려고 하니까 아 템포가 예전 같은 퍼포먼스가 나온다는 거는 기대하지도 않고 내가 충분히 수긍하면 내가 가장 만족하면 되거든. 수긍하고 누가 내 핸드폰을 소매치려 하면 바로 잡을 수 있는 빠르게 반응하는 좀 다 바로 운동 가서 운동 좀 하고 태닝하고 와 맞다. 아 오늘 공휴일이구나. 1일차 마지막 운동이 무산됐다.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 마지막 일정인 태닝을 마친 후 하이밥으로 하루 마무리를 끝낸다.
새우볶음밥, 새우볶음밥. 단백질이 30g 정도 들어가 있고. 아, 진짜 오랜만에 피로감에 몸이 완전 빠져가지고 피곤할 때마다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섭취를 어거지로도 해줘야 돼요. 2회차 때 몸이 처지는 게 느껴지는 유태양 씨. 그래도 다음 날 운동을 끝내고는 조금씩 적응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죽어, 있다. 네, 할 거 이제 쉴 때부터 쉴 거밖에 없으니까 내일 아침에 바로 어제 몇 시에 주무셨어요? 어제 운동 늦게까지 하고 집에서 한 3시에 잤나요? 쟤도 그렇고 나도 상태가 안 좋아. 근데 이번 주는 어차피 상태 안 좋아. 안 좋게끔 만드는 주라서 무리주 무리한다 페이스 잡으려고 다음 주부터는 좀 체계적으로 하는 거죠. Might be on something. I might do the right thing. Spike Lee on something. I just might sip on something. Disappear for a month. I might dip on something. Springing into action like a bungee cord. Standing on the corner getting no applause. Squinting through my eyes. I don't know them boys. What you hoping for? Cream, get the money, dollar bill, y'all. Ramen noodles for a meal, how it feel, dawg. Why you placing judgments? I'm just trying to live, dawg. Hoodie on my head, cause it's not what it appeared, dawg. Low key, cutting through the bushes so they never scope me. In the field where the lane is stuck. You got chain, you got cane, what's your name, what's up? Where the real dope dealers looking lame as fuck. Where the real dope women looking plain as fuck. Well, I'm just trying to change it up. I'm myself, why you trying to be the same? For what? If you got a copy, niggas play the game for what? If you ain't trying to hit the bulls, are you aim for what? Come on, man. Light the match to match the vibe. As I roll the 85. Like I'm on the way. Yes, I gotta get away. Light the match to match the vibe. As I roll the 85. 다녔다. 하더라. 아드레날린 지금 극치. 아, 다 느끼고 있는 거야. 피곤 사람들이. 그럼 한 주기 더 뛰시는 거 어때요? 컨디션 좋아 보여가. 괜찮은 거 같은데. 힘든 척 할게. 아, 힘든 척 하시. 더 힘들어? 컨디션이 좋은 걸 어떡하라고 씨발 놈아. 어떡하라고. 자, 오늘은 행사 있어가지고 밥을 빨리 먹고 나가야 됩니다. 평소와 다른 일정에 바삐 준비하고 있는 유태양 씨. 오늘은 본인 채널이 아닌 다른 곳에 게스트로 참여할 예정이다. 첫 번째 일정 시작은 사인 작성이다. 총 몇 장 하셔야 되는 거죠? 190장이요. 제가 앞으로는 복사기를 하나 들고 다니겠는데. 이거 결제할 때 쓰는 그 사인이야. 사인은 하고 있지만 특별히 사인이 없어 결제 사인으로 대체하고 있는 마광이다. 누가 보면 혼나고 있는 모습이다. 방송 촬영은 코로나 시국 때문에 화상으로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홈 트레이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오랜만에 코뚱 씨의 모습도 보인다. 특기는 3대 치기다. 아니 요즘 많이 선배들 안 무서워하냐? 저는 그냥 아예 혼자 다녀가지고 사람들이랑 안 다녀요. 너도 완전 아싸구나. 살짝 형이랑 비슷하게. 이 형 살짝 미국에서 스토리 보니까 그런 비슷한 느낌이 나. 그래서 또 이제 형이랑 친한 거지 또. 그런 사람들 운동 잘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 좀 잘생기고 대체적으로 숨겨진 보석이랄까? 먹고 약 먹어야 되기 때문에
여느 때와 같이 아침에 하이박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오늘도 주인 놈은 혼자 먹는다. 간절하게 부탁하지만 전혀 통하지 않나 보다. 오나 오마. 그렇지 그렇지 내려가 내려가. 27대 친구들이랑 미축구 좀 기술들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몸이 갑자기 왜 이러지? 그때 경각심을 느껴서 다시 운동을 해가지고 됐거든요. 그래서 역시 나는 살아있구나 그랬는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약간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사실 다이어트에는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정도였지 하이밥 탄수화물도 적은 것도 아니고 단백질도 적은 것도 아니고 또 맛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맛 진짜 맛있으니까. 근데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제 반주를 못했다는 거. 잠깐만. 야 일로와 엉덩이 일로와! 일로와 이놈 새끼들 일로와! 사실 이제 많은 도전들을 하고 싶죠. 하루 배워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하면 지금은 좀 진득하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다른 것 좀 해보고 싶어요. 왜 못했을까라는 후회하지 않게 진득하게 좀 다른 종류의 운동을 좀 해보고 싶어요. 지금 저와 가장 어울리는 거는 바디빌딩 쪽이 아닐까요?